자, 계속해서 우리 조선 후기 문화의 세경향, 이제 국학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뭐 역사학설이 많은데 이게 조선 후기예요. 후기 때 이제 이런 국학의 발달이 있었죠. 이제 중국 중심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의도에서 이제, 요런 어떤 우리 학문, 특히 역사 쪽과 그 다음에 우리 뭐 한글이라던가 아니면 지리, 요런 쪽에서 이제 우리만의 어떤 문화, 맞죠? 이런 것들의 모습이 조금 조금씩 나타난다. 이제 중국의 중국 중심으로부터 아니면 성리학 중심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자라는 약간 좀 자주적인 어떤 그런 색채를 띠고 있는 학문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익 같은 경우는 중국적 역사관을 비판합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가 뭐 이런 경우에요. 그동안 우리 성리학적 역사에서는 항상 역사의 중심이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의 역사에서는 항상 그렇대. 옳고 그름이 중요하대요. 시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한 줄 아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왜냐하면 후금이 오랑캐였던 후금, 그렇죠? 멸진족이 결국은 명을 멸했잖아요. 자, 우리 성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중화가 옳은 것이고 오랑캐는 아주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거 그런 것이 확실했는데 이게 결국은 오랑캐가 결국 중화를 결국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을 세웠잖아. 이걸 봤을 때 역사적으로는 이게 중국 중심의 어떤 그런 도덕사관, 이런 도덕 중심의 어떤 시와 비, 시시비를 가리는 옳고 그름이 결국 옳은 게 아니다는 거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야. 그 더 중요한 게 뭐래요? 행불행이었대. 복불복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시세라고 했어요. 시세.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시세라고. 한마디로 타이밍이죠. 후금이 결국 명을 몰아내고 결국 청을 세웠었다는 건 뭐야? 결국 이 명이 우리한테 이게 우리 조선에 쳐들어온 임진왜란 때 원군을 파견한 것은 그 타이밍을 노려가고 결국 후금이 결국 명을 치고 청을 세운 거예요. 결국 타이밍이었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뭐한 거야? 중국 중수의 역사관 이거 이제 더 이상 이제 옳지 않다. 라면서 이거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거지. 역시 우리 민족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익은 사실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역사에도 관심을 갖고 이런 식으로 역사를 풀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영향받았던 제자가 누구냐면 안정복이에요. 자, 이거 역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 자, 안정복은요, 이익의 역사의식을 계승했고 우리 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체계화시킵니다.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만의 독자적, 그죠? 약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중수의 역사관이 아닌 우리만의 독자적인 정통론입니다. 어디서부터? 단군, 고대 고조선부터 고조선, 그 다음에 사만, 사만에서 이어진 거야. 사만에는 마한, 진한, 변한이 있는데 마한이 고구려가 됐고 진한이 신라가 됐고 그 다음에 변한이 백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이게 사실은 뭐 우리하고 다르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근데 그게 결국 그 이후에 마한이 중심이 됐었는데 그거 이제 삼국시대로 이어진 거지. 그러면서 삼국시대가 이던데 그 삼국을 통일한 게 누구야? 신라라는 얘기야. 신라. 결국 정통은 어디로 이어진 거야? 마한에서 어디로 이어진 거야? 이쪽으로 신라로 이어진 거고 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진 거예요. 요런 어떤 우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얘기한 겁니다. 독자적인 정통론을 얘기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것들을 정통론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이걸 막 만든 게 아니고요. 고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역사를 고증한 거예요. 그래서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죠.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던 분이 바로 안정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종의 동사라든가 요구하고 이종의 동사. 그 다음에 유두공의 발해고 요 두 개는 두 책은요 일단 우리 역사를 어떻게 한 거야?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역사관을 극복했다. 항상 이게 우리가 이제 중국 사관의 중국과 이제 사대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까요 자기 중국의 영토였던 만주지방의 옛날 만주지방에 있었던 우리의 옛날 예전의 역사를 함부로 끄집어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그때도 우리 역사가 옛날 고구려 발해 있었다. 이러면서 우리의 역사를 만주지방까지 확장시킨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약간 중국과 살짝 이게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제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우리의 역사를 고구려사를 강조하시면서 그 다음에 발해고는 말 그대로 발해에 대한 책입니다. 발해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역사관, 사관을 극복했다. 요게 바로 이 두 책이었던 이종의 동사, 그 다음에 발해고인데 우리가 뭐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묻기보다는 조선 후기를 물을 때 여기에 이렇게 동사가 있었고 발해고가 있었다.
하면은, 아, 이거 조선 후기구나, 라는 사실만 조금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세요. 조선 후기 역사책들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국의 연려시 기술은 다 뭐냐면, 기사분말체 방식인데, 기사분말체가 뭐냐면요. 우리 앞에서 뭐 기전체니, 편전체니 다 기억하잖아요. 그쵸? 기전체도 있었고, 편전체도 있었는데, 요 또 다른 하나의 서술 방식 중 하나가 기사분말체. 이거 기사는 뭐예요? 사건이에요. 사건을 하나하나 보는 거야. 사건을 하나하나 봐갖고, 그 다음 뭐 한 거야?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본이 있고요. 근본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있는 거야. 말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기사에 대한, 사건에 대한 처음과 끝을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건별로, 사건을 가지고 역사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대표적인 거라고 한다면, 사화를 가지고, 네 번의 사화가 있었죠? 무, 갑자, 기묘, 을사 사화가 있습니다. 요 네 번의 사화를 사건을 연결해서 사건에 어떻게 연결되지? 그 연결을 쫙 이어진 거야. 그 사건을 가지고 시대를 한 번에 탁 통찰하는 거죠. 요런 방식이 바로 이제 기사분말체인데,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고수들이 하는 그런 어떤 서술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역사를 다 그렇게 묶을 수는 없으니까, 이 조선시대의 정치하고 문화 파트만 요렇게 정리했다. 요게 바로 연려실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치훈의 해동 역사입니다. 자, 요거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별표 친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제가 지금 별표 친 거 세 개. 요게 조선 후기 3대 사서라고 불려갖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3대 사서입니다. 되게 중요한 어떤, 조선 후기에서 좀 먹어주는, 좀 이름 있는 그런 사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책들. 자, 한치훈의 해동 역사는요. 이게 해동이 이제 우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해동. 맨날 뭐 해동 성국이네 뭐 하면서, 해동은 우리를 뜻하는 말. 자, 해동인데, 요 해동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를 다 모든 걸 엮었어요. 이게 히스토리가 아니고요. 기록을 다 엮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우리나라의 기록, 조선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기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만 500여 권이에요. 참고 자료만 500여 권. 그러니까 중국, 일본 등등에서 발견된, 역사책 중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다. 다 엮어버렸습니다. 엮어갖고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거죠. 여기에 참고자료로 쓰이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위작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역사책들을 다 엮었다. 그래서 민족사의 인식의 폭을 넓혔다라는 거죠. 다 엮었으니까 웬만해서는 기록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사의 인식의 폭을 상당히 넓히는데 공헌했던 책이 바로 한치훈의 해동 역사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김정희의 요 오타가 났네요. 김석관록입니다. 금석관록. 자, 금석관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금석관록. 자, 요거 좀 중요하다. 김정희와 관련해서는 요거 시험 문제 출제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자, 김석관록은 우리 금성문이 있죠. 금성문. 금성문은 이 쇳덩어리하고 돌덩어리에 새긴 그 문장, 그쵸? 비석에 생긴 문장들을 우리가 하는 게 금성문이랍니다. 사실 뭐 쇳덩어리, 그 금속재료 거기다가 이제 새긴 글들은 별로 없지만 돌덩어리에 새긴 문장은 많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 금성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금성문에 대해서 연구하셨던 거예요. 각종 뭐 비석에 새긴 그 문장들을 해석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분이 밝힌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진흥왕 순수비 중에서 한강욕을 점령한 다음에 진흥왕이 직접 순수하셨고 세운 비석이 진흥왕 순수비인 북한산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북한산비가 조선 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진흥왕 순수비인지 모르고 그냥 무학대사비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걸 이분께서 직접 탁본을 해가지고 직접 이거를 연구하셔갖고 해석을 따로 하신 거야.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물론 중간에 비어있는 글자도 있었지만 요거 전체적으로 다 고증하고 해석하고 해보니까 이게 무학대사비가 아니라 뭐다? 아, 이게 진흥왕이 직접 이곳에 순수하셔갖고 여기서 이제 이곳을 차지했다,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그런 비석이었다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북한산비가 뭐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던, 그래서 책이 바로 금석관록. 금석을 딱 보고는 지나가면서 안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한 거다라고 한 거지. 내가 금석문을 지나갔는데 눈을 딱 본 거야. 그걸 내가 기록을 한 거다. 라는 이름으로 금석화 안록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오타니까 우리 책에는 잘 나왔잖아요. 금석화 안록이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금석화 안록을 저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리서입니다. 지리서하고 지도 역시 나라사랑입니다. 나라사랑.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중국 중심이 아니고 나라사랑의 입장에서 이제 좀 발전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리서도 이제 약간의 실용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지리서만 나온 게 아니고 이걸 역사하고 약간 좀 엮은 거야. 새로운 학문인 거죠. 새로운 실용적인 학문, 새로운 학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역사지리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정약용 아방각. 우리 아까 아방각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요거 정도만 좀 기억을 하자. 아방각으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까지 알면 좋지만 요거라도 좀 보고 갑시다. 자,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바로 이중안의 택리지죠. 인문지리서입니다. 인문지리서인 이중안의 택리지, 요거 출제됩니다. 이중안 택리지는, 자, 이분께서는 각 지역에 대해서 다 정리했는데, 이 사람은 일단 첫 번째, 이게 지리서를 정리하면서 뭘 얘기하냐. 어느 지역이 살 만한 동네고, 어느 지역이 살기 힘든 동네냐. 이거를 뭘로, 네 가지 조건으로 가지고, 과거지, 거주하기 가능한 곳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 과거지가 뭐냐면, 각 지방의 자연 환경. 이게 맞아야 되는 거야. 자연환경이 괜찮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생리. 생리는 뭐냐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얘기합니다. 경제적 조건이 있냐, 이거예요. 자, 자연환경이 괜찮아야 되고요. 경제적 조건이 좋아야 되고요. 풍속이 좋아야 되고, 인심이 좋아야 되는 거야. 자, 이런 네 가지 조건이 잘 갖추어진 곳이 어떤 곳이냐? 인간이 살기에 아주 거주하기 가능한 그런 곳이다라는 과거지를 설정하는 거지. 이런 곳에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곳이 아니면은, 살기 힘든 동네다 라고 이분을 이 책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인간이 살만한 곳이다 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밝히셨다. 이게 택리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영조 때 인물이었습니다. 영조 때 인물이었던 이주환 택리지. 이주환은 이 택리지에서 뭐 붕당 정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뭐 붕당 정치가 왜 발생했냐 하니까 이건 이조전락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는 내용도 여기서 밝히고 있지만 일단 우린 지리에 대한 내용만 보자고요. 지리에 대한 내용만 보자면 이런 것들이 바로 서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개는 필수? 요 지도 문제 은근히 출제 많이 됩니다. 정상계 동국지도입니다. 정상계 동국지도. 우리 앞에서 세조 때도 동국지도라는 게 있어요. 양성지라는 사람이 세조 때 썼는데 그거보다는 이게 거의 대부분 나와요. 좀 후기 뭐냐? 정상계 동국지도는 자 이때부터는 뭐 한 거야? 실측이 나오는 거야. 실측, 최초의 축적, 실측이 나옵니다. 백리척, 척이라고 하는 게 자예요. 그러니까 백리마다 표시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조선성기 때도 지도가 제작됐지만 그때의 지도는요, 사실상 정확하게 어떤 그 어느 정도의 거리다 이런 거리의 표시가 없어요. 쉽지가 그런 표시가 별로 없는데 이때는 그런 것들이 처음 나온 거야. 백리마다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거리가 얼만큼 되는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지도가 바로 동국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초의 실측, 축척지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리에 관념이 생기는 거야. 그 전까지는 거리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의 거리예요. 이 동네는 가깝고 이 동네는 A라는 동네는 가까운데 B 동네는 거리상으로 멀어. 하지만 당시 조선 때는 아직까지 거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야. 그럼 거기는 가까운 동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 좀 적은 동네야. 그러면 거기가 먼 거리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속에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이때부터 진짜 제대로 된 진짜 거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거 이제 정점을 찍었던 게 김정호, 고산자 차승원. 자, 김정호의 대동 여지도가 되겠습니다. 산맥 하천 도로망 등에 정밀 표시했고요. 이건 더 아주 정밀하게 표시했던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다라는 거. 요거 대동 여지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상계의 동국지도는 백리척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김정호의 김정희가 아니고 김정호입니다. 김정호의 대동 여지도는 산맥 하천 그 다음에 도로망 등을 정밀 표시했고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표시를 해두시고요. 자, 이제 과학기술 좀 볼까요?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문물의 전래, 뭐 17세기 이후에 청나라 사신들에 의해서 주로 많이 전래가 됐다. 천문학 있었죠? 천문학. 아까 우리 홍대용 있었죠? 홍대용 뭐였지? 지전설과 무한우주론. 세상의 중심은 없다. 라고 해서 당시 의산문답에서 허자와 희롱의 문답을 통해서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했었죠. 그 앞에 먼저 주장하신 분이 김성문이라는 분이 계신데 뭐 있다라는 존재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지전설은 세상은 지구는 돌고 있다니까 중심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이런 세계관을 비판했던 거리고요. 시언역 이거 들어옵니다. 시언역 채용합니다. 저는 후기 때 효종 때 김육이라고 하는 재상에 의해서 시언역을 처음으로 채용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약간 서양식 달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선조 때부터 들어왔던 세계지도입니다. 이건 되게 많이 제작이 됐어요.
고려 만국 전도라는 세계 지도가 들어오면서 세계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 조선 후기란 것만 알아두세요. 아, 세계지도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우리 조선전기 때 세계지도는 뭐 대략적으로 아직 중화사상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태종 때 제작되었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때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세계지도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알겠죠?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서양에서 전래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학은요, 우리 알다시피, 우리 언제요? 임진왜 끝난 다음에, 임진왜 끝난 다음에 광해군 때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겠다. 요거 같은 거는 한국의 우리나라에서만 제작된 게 아니, 간행된 게 아니고요. 일본과 중국에서도 간행됐던, 지금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게 바로 동의보감이 되겠고요. 정약용 자식 중에 3분의 2, 6명이, 뭐요? 전염병으로 죽었죠? 그래서 홍역 연구했고요. 처음에 제너의 종두법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했던 책. 아까 제가 우리 정약용 하면서 다 설명했던 책들입니다. 그쵸?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보기로 자주 나와요.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하면서. 요거는 이제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언제쯤이면 고종 때예요. 이게 1890년대 가서 쓰여진 건데, 이게 사상의학. 우리가 알다시피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있잖아요. 이런 체질의학. 즉, 그걸 사상의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했던 책이 바로 동의수세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농선을 잠깐 볼까요? 농선은 신속의 농가집성. 자, 우리가 조선 후기 때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제 수리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이제 이양법이 막 전국적으로 보급이 됐다. 자,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정부에서는 이양법을 초기 때는, 전기 때는 금지했지만 이제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양법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줍니다. 그 나서주면서 이제 썼던 책이 이제 신속이라는 사람이 신속하게 정리해라! 이런 거지. 농가집성, 효종 때 쓰여진 책인데요. 한마디로 뭐야? 이양법 정리한 거예요. 이양법 정리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상업적 농업. 농업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뭐야? 단순한 자급자족을 넘어섰다고 했죠? 이제 상업화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쵸? 이제는 먹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건 충분하니까. 이후에는 뭐예요? 팔 수 있는 것들, 상업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쓴 건데, 뭐, 박세 색경이라든가, 홍만선의 산림경제라든가, 아까 우리 박지원 봐왔었죠? 박지원의 뭐, 과농소추라든가, 이런 책들이 이제 조선 후기 때 나왔던 농서들. 상업적 농업이 나온다. 이건 무조건 조선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이건 보고 가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정약용의 기회론은 아까 봤죠? 거중기, 수원화성 축조하는데, 남대로 일조했던 기계고요. 그 다음에 배다리 같은 거 설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민 문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문화, 뭐, 어려운 건 없죠. 서민들의 경제적 성장, 그쵸? 서민들도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지위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니까요. 양반의 위선과 비리를 비판하면서 문예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중인과 서민층도, 문학에 참여하는 모습인데, 요거는 좀 봐주셔야 돼요. 요거는 베리베리 임포터. 역시 시험 문제. 조선 후기와 관련해서 문제 나옵니다. 중인층들도 자신들이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양반들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양반들만 이제 시문학 종아리라든가 아니면 시문학 조직 같은 걸 만들었는데 우리도 만들자 하면서 중인층들이 시사는 뭐냐면 한마디로 시문학 모임이에요. 시문학을 짓는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걸 조직해서 자신들도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도 보면 뭐 청계천 주변에 있는 중인층들이 모인 청계시사 아니면 뭐 옥계시사 같은 다양한 중인층들의 시사 문학이 발전해 시사가 조직되기도 했었다. 시사 조직 나오면 아 이거 조선 후기 때 이 중인층들이구나. 아 중인층들 만약에 중인 문제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나올 수 있거든요.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향 문학이라고 있죠. 위향 문학은 바로 이제 이 중인들이 살던 동네가 중촌인데 그 중촌의 좁은 골목길이 이제 거리 항자를 써갖고 좁은 골목길이다라고 해서 이제 위향 문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뭐 판소리 그쵸? 판소리 다섯마당 신재효 탈로리 위성고 이거 한글 소설들 그쵸? 이제 서민들을 위한 한글 소설들 황길동전 춘향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남녀간의 뭐 사랑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에서 사설 시조 같은 것도 유행하기 시작한다. 다 서민 문화가 관련된 거니까요. 보고 알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조선 후기 때 이제 서민들의 어떤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보면 알고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회화하고 이제 건축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를 보시면은 이제 18세기 때쯤에 이제 발달했던 게 진경산수화. 뭐냐면 우리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진짜 경치를 그린다. 상상은 그러는 게 아니야. 자, 우리 15세기 때 기억나시나요? 15세기 때 대표적인 그림 안견의 몽유도원도 있었죠. 그다음에 뭐 강해안의 고사관수도.
자, 이런 것들, 당시 자연을 묘사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린 거예요? 진짜 실제 어떤 그 경치를 그린 게 아니고 상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상상을 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그린 그 자연환경을 그리고 이제 상상하고 그리는 건데 이건 진짜 가서 그리는 거야. 인왕산을 그리고 싶다. 인왕산 앞에 가야 되는 거죠. 도산성을 그리고 싶으면 도산성은 앞에 가야 되는 거야. 진짜 경치를 그린 거죠. 진경산수화.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겸재정선이죠. 자, 겸재정선 대표적인 그림 인왕제색도 그 다음에 금강전도입니다. 금강전도 이따가 요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회화 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 그런 거죠. 조선 후기의 내용을 딱 제시한 다음에 이 시기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여러분들 고르시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찾아내는 거죠. 오케이. 요런 인왕제색도 금강전도 우리 이거 기출에서 여러 번 보니까요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풍속화로 유명한 분 두 분 계시죠? 세 명인데 요 세 명이 바로 3대 풍속화 조선 후기 3대 풍속화가라고 보는데 우리 역시 시험 문제는 요 단원 김홍도 그 다음에 해원 신윤복 요 분이 나와요. 제가 앞에다가 홀을 적은 이유는 우리 시험에서 이제 단원의 뭐 이렇게 뭐 전시회, 뭐, 해원의 뭐, 풍속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름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호가 나와가지고, 이제, 찾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이제, 단원, 해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단원 김홍도 같은 경우는 사실, 풍속화가긴 합니다. 풍속화를 잘 그리긴 해요. 하지만 이분은요, 진경산수에도 매우 능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신선들의 그림, 도교가 있는 신선들의 그림인 군선도, 그러니까 신선들이 막 몰려다니는 군선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능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림에 능했던 인물인데 아마도 이 풍속화가로 알려지게 된 거는 요분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정조 때의 화원이었거든요. 도화서의 화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조가 상당히 좀 이렇게 민들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던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이 김홍도를 통해서 이 민들의 어떤 서민들의 어떤 생활을 몰래 엿보려고 이제 김홍도를 자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풍속화가들이 많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원 신윤복 같은 경우는 양반과 부녀의 생활, 애정행각, 해학적 묘사. 약간 그래서 김홍도와 신윤복에 있다가 제가 그 그림을 살짝 살펴볼 텐데 약간의 좀 성향이 좀 다르죠? 김홍도는 약간 좀 진짜 약간 서민적인, 우리 진짜 서민적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이, 신윤복 같은 경우도 약간 서민적이긴 하지만, 약간 좀 색다른, 약간 여성성이 좀 보이는 약간 그런 그림에 좀 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신윤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김득신 같은 경우는 파적도가 대표적인 그림인데, 요거는 이제 각 정답이 될 일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파적도가, 제가 보여줘야 되는데, 파적도가, 이거 보여줘야 돼요. 파적도가 우리가, 교재에는 아마도 이 지금 문제는 지금 여기 문제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온 것 같은데 일단 파적도가 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답이 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파적도. 다음에 19세기 김정의 문인화였던 김정의 세안도가 있습니다. 이 세안도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기, 19세기 때 이제 진경산수화가 잠깐 좀 지고 약간 문인화가 약간 부각되었던 시기인데요. 이때 김정의가 제주도에 유배 갔거든요. 우리 아까 추사체로 유명하시고 뭐 했어? 아까 금석과 안녹 쓰셨던 그분이에요. 금석과 안녹.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 이렇게 나와. 이분이 추사체라고 하는 서체를 창안해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금석과 안녹을 통해서 금성문에 등록하셔갖고 북한산비를 진흥왕 순수미임을 밝혔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안도라는 이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세안도는 당시 제주도에 유배하면서 유배를 있으면서 당시 제자였던 이상적이 유배간 스승에게 책을 보내줍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한 답례품으로서 이제 그려준 게 바로 이 세안도가 되는데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 거기 나오죠. 조선 후기 문화의 변화였고 서민 문화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나올 겁니다. 단호풍력 신윤복 그림, 김득신 그림, 뭐 김홍도 그림 있는데 맨 아래쪽에 까치 호랑이 미나 밑에 세한도가 있습니다. 세한도. 그렇죠? 요 길게 있잖아요. 어떤 자신의 지금 현재 제주도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하고 이제 요 소나무의 모습을 약간 좀 비슷하게 요게 어떻게 보면 비유해서 요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세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화 같은 경우는 아까 봤죠. 까치 호랑이처럼 민화. 서민의 소박한 소망과 기원을 표현한 거죠. 보통 그렇죠. 우리가 지상에 있는 신이 이제 호랑이고 그 전령이 바로 이제 까치예요. 통해서 이제 호랑이에게 우리의 말을 얘기해 주고 호랑이를 우리의 평소에 우리를 지키는 신이고 그 전령이 까치를 통해서 하늘에 이제 우리의 뜻을 이제 전달해 줘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체, 서예로는 추사체, 그 다음에 이광사가 쓴 동국진체, 우리나라의 진짜 서체다라는 동국진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건축 파트 한번 좀 들어갈게요. 건축 파트. 보시면요. 17세기 때는, 자, 이런 사찰 건물들이 좀 지어집니다. 자, 저기 보시면 요거 시험 문제 은근히 출제가 됩니다. 요거 은근히 출제가 되니까 요거 좀 봐두세요.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도 다 있는데, 일단은 거기 나와 있는 게 교재 보시면 법주사 팔상전이 있습니다. 법주사 팔상전이 나와 있죠. 자,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일단은, 자, 우리가, 제가 여기다, 여기 있네요. 여기 법사 팔상전이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서 봤던 게 이게 17세기 때 불교 건축물이에요. 10세기 불교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요 법주사 팔상전, 그다음에 굴에 있는 화엄사 곽황전, 그다음에 김제에 있는 금산산 미륵전.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약간 이게 법사 팔상전이 가장 좀 잘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이 하나. 요게 이제 이 세 가지가 비슷해요. 이런 세 개의 건축물이 이런 형태가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게 언제 지어졌냐라고 한다면 17세기 때 지어졌는데, 선생님 17세기 때인데 그때 이제 누가 지어줬냐면 양반 지주들의 후원으로 지어진 거예요. 선생님 양반 지주요? 양반 지주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성리학자들인데, 성리학인데 불교를 좀 억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웬 불교 건축물을 왜 지어주는 겁니까? 라고 말씀한다면 제가 딱 한마디 못할게요. 뭐냐? 불교가 지위가 상승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현세는 유교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세는 불교로 하는 것이야 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은 이제 불교로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번에 난 임진왜란 그다음에 병자호란 등을 거치면서 이 양반들도 이제 죽음과 삶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세도 중요하지만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야. 유교에다가 같이 자기의 몸을 맡기보다는 불교에 귀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 내세는 이제 불교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반 지주들이 이제 그 불교 사찰에다가 이 건축물을 좀 지어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봤지만 다시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항전, 그다음 금산사 미륵전. 자, 양반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법금화, 법을 좋아하고 법도를 따지죠. 법도를 따지고 그다음 금을 좋아합니다. 금산사 미륵전, 그다음 화려한 거 좋아하죠. 화엄사 각항전. 자, 이렇게 보시면서 아 17세기 때 이때 후기 때죠, 그렇죠? 17세기라고 하지 말고 그냥 조선 후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약간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이게 뭐야? 다층 건물이야. 그렇죠? 우리 딱 보면 몇 층이야? 1층, 2층, 3층, 4층, 5층. 5층 건물이야. 다층 건물인데 안에 딱 들어가면요. 뭐냐면 내부가 하나로 통하는 구조예요. 겉에서 볼 때는 일단 다층 건물인데 내부는 뭐야? 꼭대기까지, 옥상까지, 저기 꼭대기까지 하나로 통하는 구조로 된 게 이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법주사 팔상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자, 불교의 지위 상승, 양반 지층의 경제 성장, 지원에 힘입어서 이런 사찰들이 이런 건축물들이 만들어진다. 제가 별표 두 개 쳤으니까 체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8세기 때는 뭐 양반, 그렇죠? 분홍과 부상의 지원으로 뭐 사찰들이 많이 건립됩니다. 뭐 논산 쌍계사라든가 아니면은 성남의 안성에 있는 성남사라든가 아니면 부안에 있는 계암사라든가 이런 건데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뭐 어쨌든 분홍과 부상의 지원으로, 그렇죠? 그럼 분홍과 부상이니까 당연히 언제일까요? 조선 후기겠지 뭐. 분홍층이 등장하는 건 조선 후기니까요.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네. 다음에 18세기 때 수원화성 우리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9세기 때 왕권과 목적으로 이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준 건 알죠? 우리 경복궁이 불탔잖아. 언제?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누가 불태웠어요? 외놈들이 불태운 게 아니고요. 우리 백성들이 불태웠어요. 왕이 외란 터지자마자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한양이 이제 점령당할 것 같으니까 의주로 피난을 갔었잖아요. 그러자 이제 여기 약간 뿔난 백성들이 이제 경복궁을 불태워버린 거죠. 근데 이제 경복궁 불태워준 게 아니고 그때 그 이후에 창덕궁 창경궁도 불타졌는데 소실되었는데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이제 환궁을 하시는데 다 불탔는데 창덕궁 창경궁은 이제 다시 한번 중건을 해요. 근데 경복궁은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러다가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차지하면서 이때 이제 새롭게 중건을 하게 된 거죠. 왕실의 어떤 위엄을 다시 한번 살린다라는 명분으로 다시 한번 만드는데, 그때 이제 만들었던 건축물이 뭐, 지금 근정전 있잖아요. 근정전이라든가 아니면 경해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한번 사진들 한번 그림들이 내가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정상계 동국지도 백리척입니다. 백리척 기억나죠? 백리척. 김정일 대동여지도 그렇죠? 하천, 산맥, 도로망 등이 정밀 표시돼 있고 십리마다 눈금이 돼 있다. 홍대용이 만든 온천입니다. 이거는 세종대가 아니고요. 홍대용이 만든 거예요. 마테오 리치의 도녀망천도 당시 세계관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넓어졌다. 자, 거중기 전도구요, 동의보감은 뭐, 넘어가시면 됩니다. 배다리가 돼서, 배로 이제 다리를 연결한 거야, 배로. 다리로, 배로, 배를 연결해갖고 다리로 만든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정선의 인왕제습도입니다. 친구, 아픈 친구를 이제 그리면서, 요게 인왕산의 모습을 직접 보고는 경치를 그린 게 인왕제습도. 알겠죠? 뭐,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돌산이잖아, 그쵸? 뭐, 흑산과 돌산에 대해서, 흑산은 먹으로? 돌산은 선으로 하면서 돌산은 정확히 돌 바위산이니까 선으로 확실하게 그려야 된다. 그다음 흑산은 그냥 먹으러 슥 그리면 된다. 뭐 이렇게 표현 나오는데 어쨌든 뭐 조선 후기 일단 조선 후기 인왕제습도 김홍대 무동 이런 것들이죠. 무동 그다음에 뭐 서당 그다음에 씨름 이런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거. 그다음 최근에 나온 게 벼타작 뭐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자 신유복의 월화정이니까 그러니까 김홍도의 그 풍속화랑 신윤복의 이 풍속화랑 좀 다르죠. 월화정에는 달 아래 정붙은 남녀가 지금 이제 서로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이러고 있잖아. 어머,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죠. 약간 신윤복의 그 그림의 어떤 그런 형태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죠. 그렇죠? 이건 민화가 되겠고요. 이건 김정희의 추사체 모습입니다. 자, 이건 법사 팔상전이고 근정전 경해로 이렇게 모습 보고 있고요. 아, 이거는 우리 뒤에서 이제 앞에서 봤던 거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 문화의 세경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전근대사 파트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파트 각 역시 시대별로 잘 끌어서 어느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기출문제 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다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그래서 복습용으로서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전근대사 마무리됐고요. 근현대사를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